하시는 분, 저는 피부가 자주 가렵습니다. 겨울이 되면 팔, 다리, 등 쪽이 가렵고 따가운데요. 건선인지 아토피인지 모르겠습니다.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?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아토피와 건선이 조금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네. 근데 건선이 조금 더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. 어떤 거죠? 인설이라는 게 있어요. 인설. 하얗게 네. 비듬처럼 이렇게 떨어집니다. 그리고 그게 벗겨져요. 탈락하고요. 그럼 네. 또 붉은색 피부 조직 상태가 돼요. 그럼 거기가 화끈거리면서 아프기도 하고 밤새도록 미친 듯이 가려운 건 아토피나 건선이랑 똑같은데 네. 건선은 이렇게 인설이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거기가 붉어졌다가 하얗게 각화됐다가 그게 벗겨져서 떨어져 나오고 계속 이게 반복이군요.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심한 통증까지 유발되고요. 건선은 그리고 아토피하고는 조금 다른 게 다른 자가면역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. 갑상선이라든지 간염 증상이라든지 루푸스 증상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라든지 이런 관절이나 근육 다른 부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난 경우가 많다. 네. 그래서 건선 관절염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건선은 아토피랑 조금 다르게 이런 특유의 합병되는 증상들도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전 아토피는 네. 사실 이렇게 접히는 부분 예. 그런 데만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혹시 다른 그냥 피부 조직에도 생길 아토피는 접히는 부분에 물론 잘 생기긴 하죠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. 그냥 전신으로 다 그냥 있는 분도 있어요. 아토피는 아토피도요 이게 초반에 잘 잡아야지 네. 안 그러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로 계속 눌러놓잖아요. 그럼 그 아토피는 속으로 들어가서 네. 몸에서 어딘가 다른 데로 그 에너지를 분출해요. 그러면서 계속 다른 데로 가고 확산되고 점점 내성이 생기면은 점점 불어나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아토피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. 예, 왜냐하면 굉장히 나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증상이에요. 가벼운 아토피라도. 네. 네.